혹시 앉아 계시니? 제가 접견은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님의 어떤 식견과 경험을 저는 대단히 존중하고 존경하거든요. 우리 정부의 기둥이십니다.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당이고요. 총리님과 함께 제가 좋은 민생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안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선은 당대 빼고 원한이죠.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죠.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특히 성일종 사무총장님이나 정점식 정책위 위장님 같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인품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다만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더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인선이 헤라드 등 계시는 안녕하세요. 인선이 좀 늦어지고 있다. 출범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김영주 최고나 뭐 정책위의장 포함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혹시 정책위의장이 사퇴해야 하는 시한을 언제까지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안 됐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그리고 게다가 지금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라든가 이런 특수한 정국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점도 인사 시기를 정하는 데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고요. 결국 인선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좋은 정치에 이르기 위한 방편이자 과정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과정들,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인사하겠다, 인선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필리버스터라든가 굉장히 독특한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도 인사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김덕 실장 전역 자리에서 유리 인사를 밝히셨다고 하는데 어떤 인사가 저는 뭐 집권여당의 당대표고요. 어떤 그 공적 사적 자리에서 했던 얘기 자체를 제가 맞다 확인 드리고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안 그럴 겁니다. 대시 입장 좀 멋있게 고맙습니다. 우리 당에는 능력과 인품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좋은 인선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